네. QR코드를 스캔하라고 돼 있습니다. 도대체 QR코드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2차원 바코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영 환경 악화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상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무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반 소비자가 이런 바코드와 조금 더 의도하지 않게 친해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민가게라고 불리는 어떤 상점을 갔더니 무인 계산대가 있는데 바코드 스캐너 앞에 써있는 문구를 보면은 QR코드를 스캔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서두에 2차원 바코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QR코드라는 것은 뭐 요즘 또 여러가지 다방면에 많이 쓰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2차원 바코드의 일종입니다. 즉 QR코드라는 것은 수많은 종류의 2차원 바코드들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요, 2차원 바코드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매트릭스 코드라는 것도 있고, 근데 매트릭스 코드라는 것도 그 이름을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사실 2차원의 이런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게 사실 매트릭스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비행기표 같은 거 보시면은 뭐 기존의 바코드랑은 뭔가 좀 다른 이상한 바코드 같은 거를 눈치채신 분들이 있죠. 기존의 바코드는 1차원입니다. 1차원, 그죠? 그 생긴 거는 2차원 평면인 종이에 이렇게 일정한 면적을 갖게 생겨 있지만은 정보가 1차원적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 줄을 쭉 그었을 때 상, 중, 하,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어디든지 어디에서 선을 긋든지 이 선과 바코드가 만나는 점의 개수나 간격이나 점들의 너비는 항상 똑같죠. 어떤 위치에서 스캔해도 똑같은 정보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1차원 바코드이고요. 2차원 바코드는 이러한 1차원 바코드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상중하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상에서 줄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띵띵띵띵 해가지고 여러 줄인데 첫 번째 줄을 스캔한 결과, 두 번째 줄을 스캔한 결과, 세 번째 줄을 스캔한 결과, 이 결과 값들이 다 다릅니다. 장점이 뭐겠습니까?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고작 상품 코드 번호 정도만 담을 수 있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 2차원 바코드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인터넷 주소 URL도 담을 수 있고, 짤막한 텍스트, 뭐 명함, 연락처, 기타 어떤 정보든지 텍스트 형태로 기술할 수 있는 정보라면은 2차원 바코드로 인코딩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최근 들어 이 스마트폰하고 궁합이 잘 맞게 아주 각광받고 있는 게 QR코드라는 것이고요. QR코드는 사람이 맨눈으로 봤을 때 아, 이거 QR코드다 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게 있죠. 바로 사각형의 네 귀퉁이 중에 세 군데에 이러한 표식이 있습니다. 이 표식을 보고 아, 저거 QR코드구나. 저러한 표식은 없는데 뭔가 이런 2차원의 매트릭스 형태로 된 바코드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분류상 이름이 매트릭스 코드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에 볼 수 있는 저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어떤 뭐 책자나 문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 아이라고 하는 코드가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일반적인 QR코드나 그런 매트릭스 코드 같은 그런 2차원 바코드보다 굉장히 조밀한 고해상도죠. 고해상도의 2차원 바코드예요.
왜냐하면 그 페이지의 내용 전체를 다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보이스 아이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를 갖다 대면 책을 뭐 읽어주거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 외에도 공문서 같은 거를 이제 발급을 받으면은 문서 하단에 위변조 확인을 위한 그런 검증을 위한 바코드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2차원 바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2차원 바코드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QR코드라는 것은 그 중에 딱 한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이 상점에서는 QR코드가 아닌 다른 2차원 바코드 아마 이거 매트릭스 코드라고 하는 거일 거예요. 분류상 그거를 QR코드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뭐 이거를 그렇죠 뭐 솔직하게 비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니까 비판은 비판인데 비판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못된 지식을 이제 내면에 계속 쌓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우려가 돼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자는 취지가 더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QR코드라고 써있다고 해서 이게 QR코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름을 모르겠거나 애매하면 그냥 2차원 바코드라고 하면 됩니다. 2차원 바코드라고 하면 또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2차원 떼면 돼요. 가장 넓은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바코드라고 하면 돼요. 1차원 바코드도 바코드고 2차원 바코드도 바코드입니다. 그냥 바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물론 약간 이제 논란에 그게 있을 수는 있겠네요. 사람들이 바코드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이미지가 이미 각인이 되어버렸죠. 1차원 바코드 요거를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1차원 바코드라고 어디에 1차원 바코드가 있냐 이제 못 찾거나 아니면은 이 상점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가 둘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다가 1차원 바코드만 드립다 스캔 시키면서 아 왜 인식 못해 왜 인식 못해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2차원 바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2차원 바코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소해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쉬운 용어, 친숙한 용어로 일부러 QR코드라고 적었다 라고 하시면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깐깐하게 따지면은 이것은 절대로 QR코드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자주 접하다 보면 은연중에 아 이게 QR코드구나 라고 잘못된 지식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원 바코드의 종류 그리고 이게 QR코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 또 너무 까대기만 한 것 같아서 또 하나 뭐 칭찬할 거를 좀 찾아봤어요. 요거 스마트폰 현미경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게에서 팔리는 제품인데 제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 접사 촬영한 화면을 보여드릴 때 활용했었던 거죠.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정말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몰랐어. 뭐 제가 매뉴얼을 꼼꼼히 안 읽어본 탓도 있겠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으니까 조명이 들어오네 까지는 당연히 모양만 보고도 알았는데 설마 여기 움직이는 범위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딸깍? 딸깍 켜고 끄고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모양 보면 이게 다인 것 같잖아요. 이게 뒤로 더 움직일 줄이야. 짠! 이게 왜 뒤로 더 움직여? 그랬더니 오 이게 켜져요. 이게 자외선입니다. 맨눈으로 직접 쳐다보지 마세요. 밑에다가 제가 왜 지폐를 깔아놨는지 아시겠죠? 자 숨은 그림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 선들도 보이고요. 치우면 절대 안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주황색 선들, 여기는 연두색 선이랑 그 다음에 길다란 은선, 5,000원권도 마찬가지. 이런 여기 은선이 이렇게 숨어 있고, 여기 이런 실오라기 같은 연두색 무늬들, 여기도 실오라기 같은 거 절대 치우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패 감별을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자외선 LED가 들어있네요. 요거는 그냥 조명, 이렇게 확대해서 볼 때 조명이고요.